원스파입니다. 우리 반숭이 거북이 핑크벨리 딱지의 어항을 만든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단 한 번도 물 안 갈아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묵힌 물로 보충만 해줬습니다. 우리 딱지 과연 잘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항의 상태, 두 번째는 딱지의 상태, 세 번째는 수질 측정기를 통한 물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항부터 보실게요. 사실 어항 상태는 세팅 11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부상수초가 층층이 쌓일 정도로 많이 번식하긴 했지만요. 부상수초가 하도 많아서 어항 내에는 거의 빛이 잘 안 들어와요. 물은 엄청 투명하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물 냄새는 아예 나지 않습니다. 제가 소심한 딱지 성격에 맞춰서 은신처를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은신처 만들어주니까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딱지를 보고 싶을 때 딱지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은 딱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먹이를 미끼로 잠복근무에 좀 들어갔습니다. 네, 딱지가 드디어 먹이 먹으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먹이 먹는 그 순간 제가 확 낚아챌 거거든요. 물 한 칸 더 통에다가. 아, 제가 움직이니까 또 도망갔네. 나왔다. 아, 못 잡았어. 안 돼. 여러분, 생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물을 관찰하는 건데요. 건강한 생물의 특징은 활발한 생리적 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먹이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번식을 위해서 구애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건강한 애들은 부지런히 움직여요. 그리고 딱지가 야생에서 작은 벌레나 달팽이 같은 애들을 먹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처음에 세팅할 때 그 많던 물달팽이가 지금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네, 장장 1시간 만에 사투 끝에 딱지를 한 달 만에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지 뭐 괴롭히려고 잡은 건 아니고요. 물 밖에서 이제 피부, 눈의 상태를 좀 보고 꼬리나 발톱 같은 데 부절 같은 건 없는지 한번 보려고 한번 꺼내봤습니다. 뭐 보니까 한 달 동안 생각보다 조금 자란 것 같아요. 등갑도 깨끗하고 눈도 똘망똘망하게 잘 뜨고 있네요. 이 반수생이 거북이들은 수질 문제가 있을 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보이는데 눈병하고 피부병이 그것입니다. 한번 딱지 샅샅이 살펴볼게요. 확실히 사이즈가 자라긴 자랐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처음 들어갈 때보다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많이 자란 거 보니까 굉장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보면은 뭐 발톱이나 이런 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꼬리도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배갑도 뭐 특이사항 없이 좋은 발색을 보이면서 이렇게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딱지 자체로는 어디 아픈 데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기 전에 다시 본항으로 돌려보내 줄게요. 지금까지 어항과 딱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딱지 세팅 영상 올렸을 때 댓글 중에 수질 측정 한번 해주세요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그 댓글에 공감해 주셨더라고요. 바로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측정 결과가 놀랍습니다. 총 3가지의 테스트기로 아질산염, 질산염, pH 등을 측정해봤는데요. 조작 의혹을 애초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영상 한 번도 끊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아질산염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먼저 비커를 어항물로 헹궈줍니다. 한번 헹궈준 비커에 어항물을 5ml 담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1번 시약을 7방울 넣습니다. 잘 섞이도록 흔들어 준 후에 10초 이상 대기합니다. 이제 2번 시약을 마찬가지로 7방울 떨어뜨려 준 후 잘 섞어줍니다. 이제 2분을 기다려 준 후에 오른쪽에 있는 색깔 측정표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2분이 지나서 측정 결과 아질산염은 리터당 0.3mg 이하로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질산염 테스트인데요. 설명서를 따라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질산염은 그 시약을 다 넣은 후에 1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10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질산염 테스트 결과도 마찬가지로 질산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측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질산염, 질산염, pH 등 여러가지 수질 측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측정기로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측정 결과도 질산염, 아질산염 둘 다 거의 없는 수치, 그리고 pH도 중간 수치를 나타내고 나머지 수질 측정 결과들도 정상 수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 달 동안 운영한 무한수 무역과 수조 그리고 딱지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수질 측정 결과는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 생각보다 이 어항 여과력이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 입양한 다른 반수생이 거북이들도 제가 임시사육장에서 무한수 무역화로 축양을 하고 있거든요. 곧 공개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